우리 친구들 그림들 잘 그려보고 있나요? 친구들 그림들은 한장한장다 소중하니까 보물처럼 꼭 간직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 처음에 햇님과 달님이 서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해는 땅을 초대해 줬지만, 달은 누구를 초대해 준다고 했었죠? 네, 바다였어요. 과연 다른 바다를 초대했을지 우리 이야기로 한번 떠나볼까요? 해는 달에게 바다를 초대해 보라고 했었어요. 바다가 달의 모습을 잘 비춰줄 거라고요. 그래서 달이 바다를 불렀더니 정말 바다라는 친구가 왔어요. 달은 바다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의 모습은 아름답게 빛났어요. 바다가 자기를 아름답게 해준다는 걸 알고 달은 바다에게 말했어요. 바다야,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춰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안에서 너의 물결과 함께 춤출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굉장히 넓어서 바다 안에 친구들이 초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 친구들도 기쁠 거고, 너도 분명 기쁠 거야. 우리 그럼 이제 멋진 달과 바다를 그려볼까요? 종이, 연필, 지우개,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바다도 땅 표시한 것처럼 똑같이 표시해주면 되는데요. 바다를 크게 해줄 거예요. 이 정도 높이에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첫 시간에 곡선 배웠죠? 곡선으로 물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표시해 주세요. 자, 이번엔 둥근 보름달로 한번 그려볼까요? 지난번에 초승달을 그렸으니까 그렸어요. 그럼 이제 칠해볼까요? 친구들, 밤에 바다 본적 있어요? 밤이니까 바다도 어둡죠? 먼저 바다와 어울리는 색들을 이렇게 꺼내봐요. 이 파란색이 밤의 바다와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크레파스로 물결을 칠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땅과 하늘 칠해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껍질을 조금 벗기고 칠해볼까요? 자, 부드럽게 문질러서 물결을 밤의 바다 같나요,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아, 이렇게 밤도 프레파스로 친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바다 밑까지 쭉 넓게 넓게 칠해 주세요. 칠했던 바다 색깔들로도 여기 캄캄한 밤을 함께 칠해볼게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색깔을 섞어주면 와, 바다와 더 어울리는 밤 같지 않나요? 네, 꼭 밤이라고 해서 감정색으로만 칠을 주지 않아도 줄까요? 어떤 표정을 선물해 줄지 생각해 보고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웃는 눈. 지난번에 땅에 표시했던 표정이랑 똑같이 거꾸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코, 그리고 입. 이번에는 아, 벌린 입으로 표시해 봤어요. 달에게도 표정을 선물해 볼까요? 달은 예쁜 미소로 표시해봐요. 아,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친구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우리 달도 그려봤고 바다의 물결도 표현해 봤는데요. 이렇게 밤도 표현할 수 있고 바다의 물결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줄 거죠, 친구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